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의장입니다. 한번 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는 0.74%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1.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흐름이 좋네요, 보니까. 코스피, 개인들이 47억, 기관들이 1,194억 매수하는데,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1,263억. 이제는 외국인들도 팔 때가 됐어요. 그동안 계속 샀기 때문에 한번 쉬고 가는 그런 타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삼바가 0.9% 오르고 있고, LG화학 4%, 현대차 2.1%, 기아가 1.7%, 네이버 1.8%, 셀트리온 2.6%, 카카오 1.9%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는 종목들도 꽤 있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0.7%, LG엔솔 0.4%, 하이닉스 0.5%, 오선주 0.3%, 포스코홀딩스 0.6%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좀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376억, 기관이 2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362억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르네요. 2.5% 정도 오르고 있고, HLB 1.6%, 에코프로 1.2%, 카카오게임즈 4.8%, 펄어비스 4.1%, 셀트리온 제약 2.3%, 리노공업 0.5% 이렇게 오르고 있고, 첨보가 3.5% 오르고 있네요. 떨어지는 종목은 에코프로 비엠 0.7%, LNF 0.1%, JYP 0.3%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은 흐름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 한번 미국 소식 한번 볼까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 실적과 그런 시장 과매도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입어 가지고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50.99포인트 올라서 31,185.81로 마감을 했고, S&P도 한 94.88포인트 올라서 3,677.95 거래를 마쳤어요. 나스닥은 3.43% 올라서 16,675.080이죠. 장을 마감합니다. 3.4%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7월 27일 이후로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인데, 국채금리는 이제 하락을 합니다. 이날 4.024로 출발했는데 4.016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진 않았네요, 보니까. 월스트리트는 3분기 어닝 시즌에 주목을 하는데, 이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았고, 주가가 6% 정도 올랐습니다. 뉴욕의 멜론 은행도 NL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주가가 5%나 급등을 했고, 영국의 움직임도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줬는데, 제러드 헌트 미국의 미국이나 신임 영국의 재무장관이죠. 영국 재무장관 제러드 헌트 재무장관이 앞서 발표된 거의 모든 감세 정책이 폐기될 것 같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 파운드화는 1% 이상 올랐고, 국채 가격도 급격히 반등을 합니다. 그동안 영국의 감세 정책은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촉발하고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한다는 이유로 시장에 거센 비난을 받아온 거죠. 지금 보니까 또 투자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는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이 취한 조치고, 다른 하나는 그 예상만큼 나쁘지 않는 미국 기업 수익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200주 이동 평균선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탄탄한 지지대가 될수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기술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와 수익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우리 앞에 더큰 하방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투자 담당자도 있네요. 우리는 아직 바닥을 보지 못했다. 응? 아주 의미 있네요. 우리는 아직 바닥을 보지 못했다. 주요 종목들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테슬라 7% 올랐네요. 아마존 6.4%, 넷플릭스 6.5%, 마이크로소프트 3.9%,
알파벳 3.5, 애플 2.9, 메타 5.7 다들 상승 마감을 했고, 반도체 주도 상승했어요. 엔비디아 5.88, AMD 3.6, ASML 3.45, JP모건 4.2, 골드만삭스 2.2, 모건스탠리 2.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 배럴당 0.04달러 올라서 85.66달러 거래 마쳤고, 12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0.34달러 올라서 91.97달러, 금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12월분 인도분 금가격이 전거래보다 온스당 6.60달러 정도 올라서 1655.50달러. 달러화는 약세네요. 보니까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1.08% 정도 내려서 112.09를 기록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국 장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국내 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주었는데 미국 장만큼 오르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어. 56,200원까지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한 400원 정도. 근데 지금 아직 그 변동성이 커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아. 외국인들이 한 117만 주 정도 겁나게 팔고 있다는 거야. 기관들은 17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파니까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우선주도 51,500원인데요. 한 200원, 300원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올랐더니 쭉 빠지네. 이상하네요, 보면. 내가 어제 외국인들 삽니다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외국인들이 내 영상을 보는 이제 파는 것 같아. 이 자식들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폭등한 다음에 떨어지고, 폭락한 다음에 오르고. 아, 참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진짜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 아, 역시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천회장 반대로 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투자할 때는 천회장 거 보고 반대로 하십시오, 반대로. 외국인들 현재 5만 주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은 그래요. 아침에는 반짝 상승해가지고 오르는 거 아니야 했더니 웬걸슉 빠지네 그냥. 아직까지 외인들이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요. 좀 기다려 봅시다. 아니면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한 템포 한번 쉬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참 쉽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예측한다는 것도 힘들고, 오늘도 보십시오. 이렇게 또 오를 것 같지 않은 종목도 오르고, 또 떨어질 것 같은 것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 꾸준하게 모으셔서 수량 많이 채우십시오. 삼성만한 기업이 없어요. 안 올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투덜거리고 우울할 게 아니야.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부지런히 모으자. 떨어질 때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